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겟레디윗미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제 머리가 보라색이 됐죠? 집에서 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핑크톤의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지금 스킨케어하고 선크림까지 다 바른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소음이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자연의 소리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베이스는 요거 스텔라의 원 스텝 코렉트 사용할게요. 한 번만 짜가지고 얼굴 전체에 대충 펴바르고 제가 머리를 이런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보라가 아니라 컬러 이름이 트윙클 블루거든요? 미장센 그 버블 염색약인데 블루라고 하고 분명히 패키지 사진도 이런 보라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약간 보라가 살짝 섞인 파란색? 하늘색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했더니 이런 보라색이 나와버렸어. 예뻐! 예쁜데 내가 생각했던 색은 아니라서 약간 좀 아쉬워요. 그 다음은 오늘 바로 파데. 요거 지베르니에 밀착 파운데이션. 저는 17호 사용하거든요. 요거 쓸게요. 그리고 오늘은 모공 브러쉬를 쓸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공 브러쉬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거는 이니스프리 건데, 지금도 구매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엄청 옛날에 구매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요 랩코스 거. 그리고 이거는 엄청 유명한 필리밀리 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세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요거 랩코스 거예요. 엄청 모가 촘촘한데 모 자체가 되게 가늘고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실었을 때도 진짜 그냥 자극이 전혀 없고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얜좀더 벨벳 같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요 이니스프리 거 같은 경우에는 모공을 정말 잘 메꿔줘요. 이거 하면은 프라이머 없어도 될 정도로 모공을 진짜 꼼꼼하게 메꿔주긴 하는데 이모 자체가 약간 두껍고 뻣뻣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그런 브러쉬고 이 필리밀리 브러쉬는 사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뭐 그냥 이렇게 슥슥 바르기에는 편한데 크게 막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아서 저는 사실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딱 이거는 완전 초보자용. 이거는 완전 브러쉬에 익숙해진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딱 이거 두 개의 중간 정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거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그럼 모공 브러쉬는 바로 묻혀서 써도 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브러쉬가 파데를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펴놓은 다음에 브러쉬로 그냥 슥슥 펴주기만 합니다. 너무 더워요. 제가 원래도 더위를 진짜 많이 타거든요. 전 더위에 엄청 약해요. 지금 갑자기 막또 날씨가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좀 이렇게 서서히 더워져야 약간 적응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더워져 버려서 지금 진짜 더워요. 이렇게 바르면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인데 확실히 되게 매끈하고 얇게 벨벳처럼 발려요. 너무 좋아. 그리고 얘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커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굴곡진 부분에도 쓰기가 되게 좋아요. 특히 요런 코밑 같은데 요 정도 발라놓고 이거는 물먹이인 올리브영 스펀지로 눌러서 좀더 밀착을 시켜줍니다. 요렇게 두드리고서 뭐 해야 되지? 다크서클 가릴 컨실러는 요거 아이다 코스메틱 컨실러. 이게 사실 사용기한이 지났을걸요? 사용기한이 안 써있고 제조일 때만 써있는데 사용기한이 지났을 텐데 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버리긴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쓴다고 막 피부에 바로 막 뭐가 나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쓰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입가도 좀 칙칙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한번 펌핑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밝힐 만한 부분에다가 다 바르고 또 다시 요 퍼프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블렌딩을 열심히 합니다. 이게 되게 금방 굳는 타입의 컨실러라서 조금만 멍 때리면은 약간 얼룩이 되듯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빨리빨리 이렇게 퍼뜨려야 돼요. 사실 다른 파데를 썼을 때는 픽서도 되게 많이 뿌리는데 오늘은 픽서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파우더. 요거 바비 이글립스 콜라보 블러 파우더 팩트 21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우더 브러쉬를 사용해서 골고루 열심히 묻힌 다음에 일단 눈가부터
누를게요. 엄청 시끄럽네.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컬러가 있는데 사실 얼굴에 올리면 그렇게 크게 티가 날 정도의 컬러감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난하게 사용하기가 좋아요. 얼굴 외곽이랑 그리고 코도 눌러서 약간 뽀송하게 만들어주고 브러쉬에 사실 이제 거의 안 남았는데 이럴 때 볼을 살짝 누릅니다. 저는 얼굴이 건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볼을 이렇게 눌러버리면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금방 땡겨요. 그리고 이 퍼프, 사실 이 퍼프는 지금 처음 쓰는데 이 꼬다리에다가 묻혀서 눈 밑에도 파우더 처리해서 안 번지게.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립시다. 눈썹은 항상 쓰는 인가의 이지 드로잉 아이브로우 펜슬 한번 열심히 빗고 눈썹을 요즘에는 꼬리부터 그리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 아래부터 그렸잖아요. 근데 꼬리부터 그리는 게 조금 더 대칭 맞추기 쉬운 것 같아가지고 눈썹 그리는 거는 진짜 너무 어려워. 해도 해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윗부분을 살살 대충 채운 다음에 또 픽셀이 났네. 이렇게 아주 난장판으로 그린 다음에 저에겐 스크류 브러쉬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살살 빗어서 풀면 됩니다. 제가 사실 가장 고민했던 게 이게 머리가 보라색이라서 어떻게 해야 컬러를 맞출까 했는데 마침 여기에 또 요 색깔이 약간 보랏빛이 돌더라고요. 이거는 맥스팩터의 브로우 컨투어링 키트. 그래서 요 컬러만 이용을 해가지고 색깔을 살짝 맞충니다. 일단은 이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가 너무 진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사실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갈색만 했을 때보다는 좀더 나은 것 같아요. 눈썹이 오늘 되게 진하네. 쉐딩을 합시다. 브로우 마스카라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계속 고민만 할것 같으니까 일단 블랙로즈의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때를 살짝 만들고 오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아. 어제 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재채기를 했거든요. 콧물도 계속 나고 코도 계속 막히고 그래서 코가 약간 부은 것 같아요. 이게 코 쉐딩이 어느 날은 엄청 잘 되고 어느 날은 엄청 별로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분명히 맨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콧대가 너무 심하게 진하게 그려져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요런 브러쉬예요. 이런 약간 커팅이 되어 있는 옛날에 메이크업 학원에서 쓰던 건데 이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약간 더 블렌딩 해주고 특히 코 쉐딩 같은 거할 때. 오늘은 얼굴 외곽도 살짝만 해야지. 오늘은 약간 핑크 톤으로 가려고 릴리바이레드의 무드 치트 킷 2호 핑크 스위치 에스더버니 컬렉션이에요. 너무 귀엽죠? 저는 사실 릴리바이레드에 팔레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에스더버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컬러부터 사용을 할게요. 릴리바이레드 그냥 틴트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에스더버니 또 콜라보를 한 섀도우 팔레트가 있길래 이렇게 써봤는데 또 퀄리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택배 받았을 때이 컬러가 깨져서 왔어요. 근데 얘는 좀 촉촉한 타입이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휴지로 눌러서 잘 이렇게 붙였는데 이 매트한 컬러들이 깨져서 왔으면 못 썼을 것 같아요. 남은 걸로 언더는 그냥 대충 기분만 내는 것처럼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 핑크 컬러를 바로 쓸 건데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넣을게요. 얹은 다음에 펴야지. 거울이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바르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안 보여. 그리고 언더도 한번 슥 지나가고 반대쪽도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슥 넣을게요. 밖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 원래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낮에도 이 정도로 시끄럽지 않은데 오늘 좀 시끄럽네. 여기도 언더 슥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원래는 바로 음영 컬러 하나만 넣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만 넣으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요 약간 베이지 핑크? 팥죽색? 얘로 눈 뒤쪽에다가 터치해서 음영을 한번 만듭니다. 어젠가 그저껜가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너무 잘된 거예요.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엄청 진한 화장을 했는데 엄청 자연스럽게 잘 돼가지고 막 눈이 진짜 이따만해 보이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날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언더에도 삼각존에만 음영을 넣고 제가 요즘에 웹툰에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웹툰을 엄청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웹툰에 보면
헤어와 사랑가? 사라와 헤어인가? 아무튼 그런 웹툰이 있어요. 거기에 인어가 나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에는 요 심오한 컬러를 쓰겠습니다. 얘는 쌍꺼풀 라인에 따라서, 아니 쌍꺼풀 라인 따라서가 아니라 속눈썹 라인에 따라서 방금 바른 것보다 조금 더 좁은 영역에. 요즘에 웹툰 되게 많이 보는데 저런 화장을 하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살짝 터치해가지고 약간 앞트임 효과? 요렇게 음영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넣고 있어요. 시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걸리고 있고. 가장 진한 컬러를 이 브러쉬가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왔을까? 요런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을 그리듯이 가장 진한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좀더 납작한 브러쉬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언더에도 삼각존에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요, 제가 깨졌다가 다시 붙여놓은 요 펄을 눈두덩 중앙에다가 살짝 바릅니다. 이게 근데 펄이 생각보다 막 강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데일리 용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펄이 조금 더 반짝반짝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데일리로 쓰기엔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브러쉬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 아이보리를 살짝만 끝에 묻혀서, 얘는 약간 핑크빔이 나는 아이보리예요. 언더 애교살 부분에 살짝 바를게요. 페리페라 트윙클 리퀴드 섀도우. 얘는 클래리티 핑크라는 컬러예요. 되게 쿨한 핑크 컬러예요. 면봉으로 이렇게 살짝 펴주고, 반대쪽도 언더에 이렇게 살짝 바르고, 이게 글리터가 아니다 보니까 막 입자가 크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눈두덩에도 요 약간 동공 뒤쪽 여기다가 살짝 얹은 다음에 톡톡톡톡 쳐가지고 블렌딩을 하고, 반대쪽도 이렇게 살짝 얹은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지고 양쪽으로 블렌딩을 합니다. 이게 약간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건데, 이렇게 쌍꺼풀 위까지 글리터가 보이게 하는 거랑, 그냥 이 중앙이 아니라 약간 중앙에서 벗어나서 이 뒤쪽에다가 글리터를 얹는 거. 그게 이렇게 각도가 변할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아이라이너는 요거 베럴 거 듀얼 라이너 해서 아이라인은 그냥 평소 그리는 대로 그릴게요.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그렸고, 아휴, 말을 할 수가 없어. 아이라인을 그릴 때는 진짜 엊그제가 아이라인도 엄청 잘 그려졌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마스카라는 아이크라운의 하드캐리 절대카라 볼륨 킹. 볼륨이 확실히 되게 잘 살아요. 그리고 이 마스카라 팁이 생긴 게 너무 특이해. 근데 언더에 바르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래도 언더에 살짝 톡톡 지나가주기만 할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이거 스틸라의 블루밍 서울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름에 서울이 들어가서 그냥 산 건데, 생각보다 컬러가 되게 예뻐요. 약간 뮤트한 핑크? 흰기 도는 핑크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얼굴에 딱 올리면 약간 뽀얗게 티가 나는 그런 색입니다. 되게 뽀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전 약간 이런 뽀얀 딸기우유 같은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완전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고, 어떤 메이크업이든 그냥 기본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는 요거 페리페라 잉크 브이 하이라이터 1호 초근접 영롱샷이라는 컬러고, 여기에서 요 핑크랑 요 아이보리를 살짝 섞어가지고 쓸게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광채가 은은한데 좀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이렇게 컬러가 3개로 나눠져 있어서 또 이런 핑크를 섞으면 이 아이보리에 약간 더 핑크빛이 나니까 독특한 것 같기도 하고, 핑크가 근데 또 너무 강하면 약간 사이버틱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립은 일단 틴트를 바를 건데, 요거는 셀레피트의 쉬폰 립 틴트 핑크 브리즈라는 컬러. 얘를 그냥 전체적으로 대충 바를게요. 이렇게 바르면 얘가 틴트니까 입술에 착색이 될거 아니에요. 착색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 겉에 남아있는 거를 휴지를 물어서 한번 닦아냅니다. 이거를 한번더할 거예요. 그 위에 한번더 바른 다음에
한번더 닦아낼 건데, 이거를 한번 해도 되고, 두번 해도 되고, 뭐세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이 착색이 될 때까지 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또, 한번 물고,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예전에 롬앤 들어갔더니 생일 쿠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개를 샀어요. 근데 사실 3개 다 컬러는 비슷해요. 입술에 딱 발랐을 때 정말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나는 보라색이 예쁜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보라색 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맨날 이 투명한 것만 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도 색깔이 비슷하니까. 얘가 저는 그냥 글로스라고 생각하고 샀거든요. 근데 플럼퍼예요. 그래서 입술이 약간 시려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묻거든요. 이가 시려요. 잇몸이 아니라 이가, 치아가 시려요. 사실 약간 실망했어요. 그 이런 글로스 같은 애들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음빠음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은 지저분해져 되게. 아무튼 그래서 화장은 여기까지 했고, 그럼 이제 옷 갈아입고 머리하고 와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옷 갈아입고, 머리도 늘 하는 대로 대충 드라이를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머리가 너무 뽕이 많이 살았네요, 앞머리가. 그리고 이건 나가면 다 깔아앉을 거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으니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오늘은 그냥 이런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사실 다른 옷을 입고 나갈 거예요. 제가 자주 입는 그냥 패턴 원피스를 입고 나갈 겁니다. 근데 그 원피스가 이 메이크업이랑은 솔직히 잘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영상 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